나이, 성별, 불문, 많은 현대인이 겪는 질환이 있다. 바로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흔하다 보니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두통약으로 치료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갈수록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데다 증상 또한 심해져 원인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어지럼증의 치료 가운데에서도 운동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두통과 어지럼증인데요. 이런 증상은 뭐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반복적인 어지럼증은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오늘은 어지럼증의 치료 가운데서도 운동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두신경과 한병인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습니까, 원장님? 병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주로 우리가 어지럽다면 귀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듯이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요. 시각에 예를 들면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은 이제 우리가 귀의 이석증의 예가 되겠고요. 체선 감각은 이제 말초 신경 병증이 있을 때 발바닥으로 오는 신경 감각이 떨어져서 어지럼이 생깁니다. 아래쪽 그림의 왼쪽에는 배고플 때도 뇌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방이 어지럽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 물건의 신호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할 때도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대부분 어지럼이 생깁니다. 자, 오늘 어지럼증 치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약물 치료, 이석증 복술. 운동 치료는 비교적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신체의 균형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시각, 전정기관, 체선 감각에 세 가지 감각 신호가 입력되어서 중간 뇌에서 그 조절하여 오른쪽에 보시면 근육의 그 움직임의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시야 균형과 자세 균형입니다. 시야 균형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뛰어갈 때 그 간판의 글씨가 흔들리지 않게 보이는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 균형은 수업을 들을 때 졸지 않습니까? 고개가 끄덕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역할이 자세의 균형입니다. 자, 그 중에 전정기관과 뇌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지럼증의 운동치료는 운동을 이용하여 뇌의 보상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손상된 전정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입니다. 1946년 유럽에서 전정기관이 손상되어 발병한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전정기관이 손상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몸이 시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뇌의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어떤 그 향상성인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자세 균형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면, 그 세 가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정기관의 감각이 떨어지면은 나머지 두 가지 감각을 우리 몸이 저절로 이용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시각에 좀 더 의존하여서 균형을 잡고, 후기에는 체선 감각에 더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 운동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시야 불균형을 위해서 시야 안정 운동을 하고, 자세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세 안정 운동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자연적인 회복을 더욱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 설명 들어보면 시야 안정 운동은 안구 반사, 이것이 원래 있는 반사죠. 그리고 안구 운동 영역의 뇌, 그것이 이제 그 두 그 영역을 이제 활성화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목표물을 보면서 다양한 속도와 각도로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또 자세 안정 운동은 그 세 가지 감각을 활용하는 훈련인데요.
눈 감고 서기 보면은 눈이 이제 눈으로 시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선 감각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눈 뜨고 쿠션 위를 걷는다. 이것은 시각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을 앞뒤 흔들기, 이거는 자세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야 안정 운동 그리고 네. 자세 안정 운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회와 진실을 통해서 어지럼증에 관한 궁금증을 네.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아유 나 벽 보고 얘기하지 정말 말을 많이 자 말을 말아 내가 아 진짜 얄밉네 좀 아가씨 아가씨 예. 아가씨 5월에 10호가 되니 많이 막 하시더니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다 돼가거든요 이제 6월이거든요 아가씨 지금 뭐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야 씨 웃지 마 웃지 마 와 금방 헤어졌다 뭐 금방가 뭐 어떤 금방가 뭐 금방 왔지 금방 아니지 그래 헤어진 뭘 해줘 그러지 말고 진짜 왜 헤어졌는데? 그게 말이다. 아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다. 뭐가 똑같은 입장인데 빨리 말해봐라. 아니다. 겪어봤잖아. 됐다. 아, 나 또 궁금한. 빨리.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든단다. 어, 아가씨.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아요. 아니 나이 많으면 어때서? 그래. 아니, 집에서 그럼 반대할 수도 있지. 나는 결혼할 때 아가씨 나 반대했잖아요. 어머니 나 반대했지. 아버지 나 반대했잖아요. 그치. 어? 반대해도 결혼해서 잘하면 되거든. 아 잘해. 아니 내 항상 잘하면 다 풀린다니까 금세 풀린다고 결혼하라고요. 6월이라고요. 하라고요 결혼. 근데 언니는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언니처럼만 아니 언니 반대로 하면 된다고 이런 거잖아. 아무튼 언니 나 헤어졌으니까 당분간 정말 단 몇 달만 이 집에 있을 테니까 조금만 좀 참아봐요 좀 나갈게. 자존심 세우다가 다 망쳐요. 제발 좀 죽이고 좀 살살 꼬셔봐요. 잘해봐요. 언니 좀 잘해봐요. 언니가 좀 아니 평생 여기 단칸방에서 셋이 살다가 되고 죽을래요? 나간다고 나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일에 집중이 안 되네 정말. 그래. 정말 잘 헤어졌다. 어? 나도 그만 생긴 거 마음에 안 들더라. 기생으로 지금 생긴 거 아니야. 아버래 노천이야 너 내 거 주둥지 만들지 마음대로 해 진짜. 어우 나 정말 진짜. 불타오르네. 아이 자기야. 왜? 지금 기 먹었나? 기 먹었나? 기 먹었나? 왜? TV 소리 너무 크잖아. 줄여라. 줄여라. 빨리 줄여라. 아, 나 자기야. 냄새 난다. 다 씻었나? 씻었나? 알레르기 났다고. 안 그런 단칸방에 진짜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확 나는데. 아가씨. 타자 소리 좀 그만. 왜 회사 일을 집에 와서까지 하냐고요. 회사에서 하지. 어?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처럼. 어? 지금 나이 먹어서도 좀 나머지 공부하고 왔는데 정말 진짜 이 단칸방에서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도 모르고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어지럽나.
아이고 두야. 아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프네. 어지럽다. 아이고 자기야. 어? 아니 자기 성격 같은 게 아니야. 예민한데 어? 요즘 선미 때문에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아, 왜 또 내 때문인데? 어쩌나 네 지금 시집 안 가니까 어 그래가 막 나가라고 지금 그래. 아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다고? 어? 내가 언제 예민하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리고 성격 예민한 거랑 내가 좀 아, 어지러워 어지러운 거랑 무슨 상관인데? 어? 상관이 있거든. 내가 몸이 약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거든. 야, 우와, 야 대박. 오늘 한 얘기 좀 있어. 자기가 약하다고. 어? 장난 하나 지금 소도 때려줬구만. 내가 약. 자기가 밥을 얼마나 먹는데 내보다 더 먹는지 참나. 장군이다 장군. 야 말도 안 된다. 자기야, 맨날 돼지 잡아먹었지. 돼지 한번 잡혀 먹어도 와.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어? 그 뜻이잖아. 아니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그래서 머리가 더 어지러운 거라고. 돼지야 배고프지? 자기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맛있어 뭐... 보이지? 뭐? 같은 돼지 같다고? 아니야 사람이야. 언니 잡아먹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어지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민하게 구르지 마요. 자기야. 거랑 어지러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진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성격이 예민할수록 더 잘 나타난다. 네. 예민하면 두 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정답 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 주변 지인분들만 봐도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다 하는 분들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어지럼증은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철원 씨는요?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안 예민한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격하고는 예민 이거 전혀 어지럼증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앞에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정기관 예를 들어서 뭐 이석증 같은 이 질환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서 X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성격과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어지러움은 성격이 예민할수록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은 저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환자에게 어지러움 장애 척도를 물어서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 불안이 저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발병했을 때 불안이 더 강해지는데 저 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어지럼이 불안을 야기한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 사람,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어지럼이 잘 생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성격이 예민하면 어지럼증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예민하지 않게 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예.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병원 갔다 왔나? 안 왔다. 어? 병원에서 놀았는데 어지럼증 맞닥하지? 그래, 맞닥하더라. 아이고, 그거. 아,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게 쓰라니까. 예민해져가지고 맨날 신경질만 해도만. 내가 안 예민해지게 생겼나 지금? 어? 백수 남편에 노처녀 시누이까지 어깨에 짐이 한가득인데 안 예민해지게 생겼냐고? 아이고 좀 선미 듣는다 좀. 어지럼증 있으면은 이 귀 들리는 것도 청력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나도 이제 다 됐다. 뭐? 다 됐어. 아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존나 말도 안 된다. 아니 어지러운 거랑 청력이랑 무슨 상관이고 그건 오바다. 아니 진짜라고. 요즘 안 그래도 잘 안 들린다 했더만은 이것 때문이었네. 에이 말도 안 된다. 어지럽다고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런 거지. 아 맞다. 언니 그 엄마가 주말에 집으로 또 내려오라는데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안 들리는데요? 아니 엄마가 주말에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을 해요. 입술만 움직여요. 안 들리는데? 아니 자 엄마가 주말에 자기 보고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다고. 아 뭐라카노 안 들린다 써라. 아 나 안 들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안 들리는데? 진짜 안 들리는 거 같은데? 벌써 이만이 떨어졌다고? 말? 말도 안 자기야 그러면 여름인데 내 옷 한 벌 사도 되나? 누가 말하고 있는 건 맞나? 내 옷 산다잉.
카드 긁는다고. 무슨 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봐라 봐라 표정 봐봐라 안 들리는 거 맞다니까. 에이 야 너건 연기하는 거 아이가? 야 너건 니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데 어? 혼자 그런 거 했어. 야 안 들릴 때도 됐다 어? 야 내일 모레 반백살 아이가?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언니도 많이 늙긴 늙었다 맞지? 그래 많이 묻지 그렇지. 젊었을 때 참 이뻤는데 지금은 쭈그렁쭈그렁 해가 아이고 왜 지금도 뭐 나름 이쁘지 뭐 이쁘긴 뭐가 이쁘노 참나 안 들리게 듣는 소리 진짜 이쁜 거 좋네 아이고 야 아. 이쯤에 오빠도 새해자 만나봅니다 아이고 진짜 헛소리 하지 마라 오빠 좋다는 사람이 어딨다고 네 야 8살 연상이랑 살아봤으니까 공기틀어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이가 몇 살까지? 18살 완전 도둑놈이네 도둑놈 오 도둑놈이고 야 연예인만 18살 밑으로 만나라 그럽니다 나도 18살을 막 밑으로 만나면 되지 자기가 안 들리니까 어? 내보다 밑에 한번 꼬셔볼게 자기 카드 들고 펑펑 써가면서 진짜 안 들리나 보다 반응이 없네 안 들리나? 안 들려? 대박 진짜 안 들리네 맞네 맞네 그러면 이참에 오빠 차랑 사야겠다 그럼 오빠 어지럽증이랑 청력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오빠 계속 어지럽으면 좋겠다 맞지? 그니까 그러면 어 내가 그 돈으로 차도 사가 어 내보다 8살 어린 연하도 만나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 집도 사 그 우리 이사부터 가면 안 되나? 이사 좋지 그래 집을 사라는 장만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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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야 무슨 개 죽는 소리가 그렇게 많냐 놀고들 있지? 언니 들려요? 안 들렸을까봐요 18? 아니 자기야 18 빵 한 번 잡아라 맞아보라고 아니 내가 테스트 한 거라고 테스트 야!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어지럼증이 있으면 청력도 나쁠 수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네. 어지럼증이 참 두루두루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네. 청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도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지러울 때 뭐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린다. 청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오인 것 같아요. 철원 씨 이석증 아시죠? 제가 알죠. 또 검색을 해왔습니다. 이석증은 전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이석이 재위치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운 게 증상인데요. 이렇게 이석증만 봐도 아 어지럼증과 귀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네, 어지럼이 있으면 청력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 좋은 예가 메니에르 병입니다. 이 병은 어지러움이 반복하고 점차 청력이 나빠지는 질환입니다. 네, 보통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네. 약과 주사로 치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의 네. 주제가 운동치료잖아요, 원장님. 운동치료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우리 몸이 이제 그 어지럼에 대해서 저절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런 균형 메커니즘이 비효율적으로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이나 체선 감각을 어떤 잘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여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 전략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몸이 비틀거릴 때 어때 발목만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몸 전체를 움직여야 될지를 뇌가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에러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뇌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목에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통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이 시각으로 균형 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시각 의존이라 하는데 횡단 보도에 서 있을 때 말이죠. 차가 앞에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큰 차가 지나가면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선 감각으로 균형 잡을 때 이걸 또 체선 감각 의존이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발바닥에 오는 감각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란될 때 예를 들어 울퉁불퉁한 바닥에 설 때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자세 전략 선택 예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림에 보듯이 이 세 가지 자세 전략이 있습니다. 발목, 그 다음에 고관절, 발디딤. 점차 발목부터 발디딤은 점차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취하게 되는 전략인데요. 어지럼 있는 사람은 이 전략을 순간 이렇게 에러를 범하게 돼서 발목 전략만 선택해도 되는데 고관절 전략을 쓰다 보니까 과도하게 흔들려서 오히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장님이 운동치료도 각 부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앞이 이제 좀 침침하고 시야가 흔들리거나 목 근육이 이제 강직이 될 때는 어떤 운동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역시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외에 또 이렇게 분류를 제가 해놨는데 보시겠습니까? 물론 시야 자세 안정 운동이 제일 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최선 감각 의존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감각 의존 극복 운동이 있죠. 그 다음에 자세 전략 선택 에러가 있으면 여기에 자세 전략 활용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부 근육 강직. 네, 이것이 경부 근육 이완 치료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목표물을 보면서 다양한 속도로 또 각도로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야 안정 운동이 됩니다. 약간 이렇게 어지럽겠지만 이것을 해야지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세 안정 운동은 이렇게 한 발 서기, 또 체중 이동 훈련, 그 다음에 쿠션 위에 서기 이런 것이 있고요. 발목 전략은 몸을 흔들 때 발목만으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관절 전략은 몸을 좀 더 많이 흔들고 고관절만으로 즉 그 허리만으로 균형을 잡는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디딤 전략은 좀 더 몸을 많이 흔들 때 자기가 이렇게 흔들면서 훈련하는 건데요.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죠. 또 이게 감각 의존 극복 운동인데요. 왼쪽 그림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각 의존한 사람은 앞에 어떤 화면이 흔들리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우산으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넘어지는 걸 억제하는 거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최선 감각 의존이죠. 발바닥에 쿠션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발바닥 감각이 자기가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이제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경부근육 이완 치료는 이렇게 환자를 앉게 하고 머리를 고정하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의자는 회전 의자입니다. 그리고 서서도 머리를 고정하고 몸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게 하죠. 이렇게 하면 경부근육 이완 치료가 되고 물론 치료사가 근육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력 강화 운동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연세 되신 분이나 혹은 젊은 분이라도 어떤 부분적으로 근육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의 운동 치료를 받을 때 몇 시간 정도가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또 며칠 간격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적으로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이런 어지럼 운동 치료 시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넓이에 여러 가지 볼이라든지 발받침대가 있고 저 멀리 보시면 워밍업용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워밍업, 그 다음에 경부 근이완, 시야 안정 운동, 습관화 운동, 자세 안정 운동, 쿨링, 그 다음에 물리치료로 이어지는데요. 이 과정은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표인데요. 이제 일주마다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는지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게 되고 한 네 번 정도 치료하시면은 대부분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어지럼 장애 척도를 했을 때 왼쪽 그림 보시면 서서히 결국 그 어지럼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 보면은 약간 이렇게 더 많이 느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되는데 결국 보시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지럼증의 운동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그런가 하면 어지럼증이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어지럼증이 얼마 동안 계속될 때 우리가 만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러움과 불안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불안이 이제 만성화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발병했을 때 불안이 더욱 강하죠. 그러면 세 번, 네 번째 아니면 계속 어지러움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불안이 또 어지러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점차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운전을 하면은 악화되고 글을 읽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네, 어지럼증과 불안이 서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보통 어지럼증이 찾아올 때 어지럼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명과 두통도 같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그런 환자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어지럼이 있으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하면은 그 이명이 생기는 건데 이명의 그 유발인자 중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우면은 목으로 그 시야 안정화를 꾀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긴장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원장님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더불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어지럼증 예방 운동은 많이 알려진 게 브란트 운동이라고 침대 양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머리를 다칠 수 있고 이것이 이석증 치료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석이 떨어지면은 심하게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대각선 운동은 팔을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그 시선을 그 손을 향해서 그 쭉 따라가면은 머리도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예방 습관이 있는데요. 네. 대중교통을 타고 빈 좌석에서 앉지 않고 서서 흔들리는데 제 몸을 맡기고 극복하는 훈련을 하고요. 평소에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은 이것이 근력도 좋고 전전기관도 자극하기 때문에 예방 습관이 됩니다. 어지럼증 운동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구 경북 어지럼증 연구회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어지럼증 운동 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렇게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논문들은 아주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작한 앱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정재활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은 검색할 수 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지럼증은 빨리 치료해야지 만성 어지럼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운동 치료는 서울의 큰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 인력과 적절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신속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알려드릴 운동 치료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두신경과 한병인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